안녕하세요. 방방래예요. 전문의 시장에 가서 우리 친구네 집을 들렸는데 어떤 아줌마가 왔는데 그 아줌마 나이가 좀 먹었더라고. 근데 손톱을 보니까 뭐 호랑이 발톱까지 해갖고 그냥 막 빨갛게 발라고 우리가 뭐 하얀 걸 찍어 발랐어. 그러다 붙은 냄새를 말을 못 하고 가고 나서 뭐 저렇게 발라도 되냐고 바른 거냐고 그러니까 바른 거라고다. 나도 한번 어깨 생길 때 한번 바르고 한번 가봐야지 내가 될지 모르는 거야. 딱 그 스타일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유심히 봤어 내가. 그래서 한번 오늘 한번 발라보려고. 옛날에는 이거 많지 않았는데 용돈 줬대 막 그냥 이런 거 막 사라졌구만. 색깔이 그냥 얼굴 뿌리가고 엄청 많네. 색깔도 염정 같은 거 사다는데 막 오줌 부린 줄 알았더니 오줌 부른 아니네. 마음에 드는 색깔 한번 골라볼게요. 색이 다 어째 다 손실어야? 이 색깔은 아디따운 모딘 널 오해의 컬러예요. 이거 색깔 같죠? 이거 바르면 쓱 괜찮아졌죠? 이것도 아디따운 모딘 네일이야. 오렌지 주스. 이 색깔은 웃겨야? 갈치 이거 갈치 아리따운 모디 노얄 실버. 이 색깔 왜 바르냐 안 바르고 말이지? 이거 뭔 색깔이야? 이거 하얀 색깔이냐? 감기 걸리면 코 나올 듯이 그 색깔이다요. 나 이거 안 바를 거야. 아니 누가 손톱에다 까만색도 바르고 있냐요? 어? 은비가 손톱 떼끈가지네요. 손톱 이런 바르면 생기 안 쳐도 쓰겄다. 그래서 바르고 다니가만 나 이거 안 바를래. 그럼 뭔 막 씨앗 같은 것이 막 들었고 막 그러냐? 이거는 뭐 흑인자 같아. 뭔 말도 들고 막 그냥. 그 이거 손톱이 먹냐? 이거는 막 금색이요 금색. 그 말인가? 야 이거는 노래방에 그 조명 같아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조명 같아요. 한번 발라볼게요. 슬그시 바르세요. 나 처음에는 이거 반씩만 발라요. 한 번에 딱 바르면 넘쳐요. 이제 두 번째 돌아갑니다. 두께도 바르면 안 말라야?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발라야? 깍치는 것이 중요해. 근데 내 손톱이 워낙 안 이뻐갖고 뭐 호박이 뭐 수박 되겠어? 그래도 이제 호박이 근데 이쁜 호박 되네. 피어나오면 좀 추접스럽게 생겼어. 이쁘게 한다는 것이 더 망쳐지니까 깔끔하게 좀 닦아줘야 돼. 빨리 굳으니까 면봉을 빨리 준비해놨다가 이거 바른 다음에 끝나면 그냥 면봉으로 딱 들어가갖고 닦기 시작해요. 면봉을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 이거 미워도 또 굳었시야 또. 싹싹싹싹. 좀 깔끔해졌지? 오른손도 유난히 잘 발라졌시야. 오른손은 왼손은 끝! 천천히 바르세요. 어머. 벌벌벌 떨리네. 이거 망쳤다 이거는. 바를 때마다 이 손이 이러더라고. 몇 번 닦아야 돼 이 깨끗이 말은. 이은병 이거 망쳤다 이거. 야 유라 이거 시청 가봐라. 이거 망쳤다 이거. 어째 이러냐? 어째 이 손이 내 깨끗이 틀어진다 가면 벌난다 이렇게. 바를 때마다 이 손이 이러더라고. 몇 번 닦아야 돼 이 깨끗이 말은. 얘 그거 닦냐? 이것도 튀어나 너무 많이 튀어나. 야 그 정도면 야 온 거요. 그 면봉을 닦으면 돼. 너는 그렇게 하니까 매니큐어 바르면 한 도시 같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우지 마세요. 그 지운 놈 하나만 그 닦기 뭐 연병하고 두 개 네 개 다 닦아버려? 피어났다고 색 없는 것도 아닌데 뭐 연병을 닦고 있어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근데 어째 이 손이 막 떨려야? 손이 뭐 풍 없나 같지? 어머 어찌거나 커피나 같아. 억지하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오줌물 같은 거 색깔 그 노릇구름 그런 거 그거 갖고 와봐. 깨끗손가락 한번 다시 해볼게. 팔꿈치를 붙이고 온게 손이 좀 안 떨리구나. 이제 마무리를 이제 면봉으로 이제 한번 해볼게. 또 이거 굳었어. 이것도 못 해면 끝내. 굳었어. 이거 너무 굳었지야? 이거 면봉 닦은 거 안 닦아져. 유라야 그 오줌물 같은 거 좀 주라. 이 오줌물을 한번 살짝 묻어볼게. 근데 막 냄새나. 다 돈 주고 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구먼. 오늘 호랑이 발톱 개인은 고양이 발톱도 오늘 하려면 힘들겠네 이거. 이제 땡땡이를 칠해야 돼. 아리따운 모델 클래스 파이트 이거 한번 발라볼게. 또 굳었어요. 이거 굳기를 연병 좋아하네. 이거 굳었으면요 이 오줌물을 한번 타보세요 한번. 이거 따라갖고 이거 굳었다고 버리지 말고 이거 쳐갖고 흔들어. 부드럽지? 이거 가지면 또 한 1년 쓸 수 있어. 이제 땡땡이 찢는 뒤 바로 하면 안 되니까. 아까 그 해서 안 돼. 새것같이 잘 떨어지네 이제. 뚝뚝 떨어지네. 면봉 성을 이렇게 열고 깍깍 돌려서 이렇게 숨을 죽여야 돼 이렇게. 안 찍으면 안 돼요. 세 개 성만 할게요. 어머 어째서 그
하나가 크니까 그냥 이렇게 크게 맞춰야 쓰겠네. 무당 불러주면 이쁘죠? 동그라미 이거 크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럼 맞춰서 하면 되니까. 무당 걸레도 큰 거 있고 적은 거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뭐라 그러면 무당 걸레라고 하면 돼. 이렇게 두 번째 가고 무당 걸레 같대야. 그러지? 이제 반졌어. 아, 이 사람은 또 벌벌 떨리고 생겼는데 닦으면 다 닦아야 되니까 이건 아주 마음 먹고 해야 되겠어. 어디야? 이 손만 하면 떨린다. 손은 머리카락 있어야 이거 뜯으면 어쩌냐요? No, no. 머리카락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No, no, 몇 명에서 머리카락 나온다요? 몇 명에서? 어쨌거나 손가락이 시험나시야? 시험난 손가락도 봤냐? 웃겨야? 조심. 여기 또 연병이 났어요. 어쩌세요? 이거 마지막인데 꼭 지금 이 깨끗하게 문제고 뭐 이것만 치면 이거 연병이 깨끗하게 달라들 뭐 하나 한 대 맞이하실라나? 이라야, 너 초록색을 하나 갖고 와볼래? 너 딴 걸 한번 갈아볼게 하고. 그린티 낙스. 초록색깔이 어째 색깔이 변할 것 같아? 오래서 그러나? No, no, no. 색깔이 썩어서 그러냐? 옛날에 좋았는데 no, 이 색이 안 했는데? No, no, no. 이거 뭔 색이야? 이거 망했어야? 유라, 네가 좀 봐줄래? 아이따 물어보도 창피해 죽겠네. 이것도 하얀 것도 한번 덮어볼까? 사실은 이 깨끗색깔을 아니면 그냥 간단해요. 그러죠? 너 손 뭐 발랐다 누가 보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럼 네 깨끗색깔 어디 갔냐? 어디다 보관해놨다 그러려고. 그러면 돼요. 이거 못생긴 거 아니야. 자세히 보면 산딸기 같아야? 아주 못생긴 것도 아니야. 괜찮아. 내 산딸기는 하우스 산딸기가 아니고 고창에서 나는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자연산은 원래 못생긴 거예요. 이렇게 매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도 하다가 모르고 쓰면 그냥 고창에 산딸기를 만들어요. 고창에 산딸기. 고창 산딸기를 들고 이제 어깨 파티를 가야 돼. 진짜 이뻐요. 보면 벌주락이 이뻐요.